나 너무 고독해, 나 너무 외로워. 오. 이런 천주태우에게 다가선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천주태우는요, 그 사람과 아주 급속도로 가까워집니다. 자,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이 사람입니다. 김치양. 궁에서 나가 살게 된 천추태후에게 새로운 사랑이 찾아옵니다. 재혼인가요? 이게 급해요. 아니, 연애는 좀 아들 지금 미리 합시다. 연애 좀 합시다. 속전속결 좋아하시더니. 천천히 가야죠. 네. 아, 사실 고려시대에는요, 연애와 결혼이 비교적 자유로웠습니다. 그리고 여성이 이혼한 뒤 재혼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좀 자유로운 시대였어요, 고려는요. 그런데 자, 여러분들 이 남자의 이름을 잘 보세요. 성이 뭐예요? 김씨. 왕씨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왕씨 아닌 김씨예요. 왕실 여인의 경우 왕씨가 아닌 남성과는 관계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위험해, 위험해. 게다가 왕족이었던 천주태와는 달리요, 이 김치양은요, 제대로 된 관직도 얻지 못한 그냥 평범한 집안의 남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김치양과의 사랑은요, 고려시대 때는 절대 용납될 수 없는 위험한 사랑이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천주태우는 대체 왜, 아니 제대로 된 관직도 없는 김치양과 사랑에 빠지게 된 걸까요? 어? 아, 약간 그 마음이 되게 허했을 거 아니에요. 맨날 걱정되고. 그래서 절을 많이 다녔어요. 근데 그래서? 김치양도 이제 절에 갔다가 아, 요즘 왜 이렇게 자주 오십니까? 하고 이제 이렇게 속 얘기도 듣게 되고, 알고 보니까 이렇게 또 사랑으로 또 발전한 게 아닌가. 그 예전에 말한 그 교회 오빠 같은. 교회 오빠, 절 오빠. 절 오빠였던 거죠. 네. 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추태우는요, 남편도 잃고 자신이 낳은 아들도 오빠에게 빼앗긴 채 궁 밖에 나가 지내고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수족이 모두 잘린 상황이었죠. 자, 이때 천주태우에게 필요한 게 뭐였을까요? 의지할 곳. 네, 맞습니다. 진짜 외롭고 고독하잖아요. 네. 이럴 때는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고 자신의 편이 되어줄 수 있는 그 누군가의 따뜻한 손길이 필요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천주태우와 김치양, 두 사람은 대체 서로를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아, 사실 김치양은요, 천추태후의 외족, 즉 외가 친족의 인물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서로 간의 교류가 있었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천추태후가 자신이 머무는 곳으로 이 김치양을 불러들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새로운 사랑에 빠진 천추태후, 마냥 행복하기만 했을까요? 조심스럽죠. 그렇죠. 만약 천추태후가 왕족이 아닌 김치양과 사랑에 빠졌다라는 이 소문, 이 소문이 오빠 성종의 귀에 들어간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걸 명분 삼아서 또 뭔가 더 멀리 내쫓으려고 했을 수도 있잖아요. 네. 전 왕비이자 왕자의 어머니인 천추태후가 외간 남자와 사랑에 빠졌다? 이런 추문 돌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천추태후와 김치양 두 사람은요, 이 주변 사람들의 그 시선을 피하기 위해서 아주 특별한 방법을 씁니다. 여기서 문제! 보시죠! 자, 두 사람이 남들의 눈에 띄지 않고 네, 만나기 위해서 쓴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정답! 정답! 공원에서 만나요. 공원은 열려있는데? 아, 너무 오픈, 열려있나? 오픈. 오픈이에요. 그렇죠, 오픈인데? 비밀 연애잖아요. 네, 어? 본인의 수족으로 김치양을 드립니다. 오답!
아까 조나단이 이야기했던 그곳에서 답을 한번 찾아보세요. 공원이요? 공원에서? 아니. 다른 공원이 어디요? 아니 아까 두 사람이 처음 어디서 만났어요라고. 잠깐 정답. 자 갑니다. 종교시설에서 만나요. 종교시설에서. 정답. 오다. 그러니까 아. 거기서부터 발상을 시작하시라고요. 정답. 두 사람은 절에. 정답. 내가 정답. 김치향이 스님이 됩니다. 정답. 와. 야. 아, 내 건데. 야. 오, 나단이가 말하는 대로 됐네. 맞아요. 김치향이 가짜 스님 행사를 한 거예요. 네. 와, 사랑을 위해 진짜. 와. 자, 고려 시대 때 불교는요 국가에서 또 민간에서도요 매우 중요한 종교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승려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정신적 지도자로 추앙받고 있었거든요. 아. 사람들은 아이고 남편도 잃고 또 자식까지 떼어놓은 채 궁 밖에 나와 살던 이 천초태후가 이 마음의 안정을 얻기 위해서 스님을 만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김치향의 승려 행세는요 그래서 사람들의 눈을 피하기에도 또 왕실의 소문이 퍼지는 것을 막기에도 여러모로 안성맞춤인 위장술이었던 겁니다. 와, 안전한 방법이었네요. 진짜 머리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두 사람이 밀회를 이어가던 어느 날 천추태후의 심장을 덜컥 내려앉게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천추태후의 연인 김치향이 돌기짝이 터지도록 곤장을 맞고 먼 곳으로 유배를 떠나라는 명령을 받게 된 겁니다. 아니 스님을 그렇게 때려도 돼요? 걸린 거죠. 야. 맞습니다. 오. 천추태후가 절대 들키지 말아야 했던 그 비밀. 결국 고려의 왕이자 천추태후의 오빠 누구? 성종. 성종의 귀에까지 들어가 버린 거예요. 다 걸린 거예요? 네. 스님 행사랑 둘이 만나는 네, 것도 네, 아이고야. 네, 아이고야. 감히 왕실의 연인 내 동생을 건드려. 천추태후와 김치향이 은밀한 사랑을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성종은요 크게 분노합니다. 게다가요 두 사람 사이에 아이라도 태어난다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큰일 나죠. 그렇죠. 이거 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렇죠. 지금 돌이킬 수 없는 고려 왕실 최악의 스캔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종은요 김치향을 멀리 유배 보냄으로써 이 두 사람이 더 이상 미래를 이어가지 못하도록 관계를 끊어버립니다.